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기록을 지금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또는 또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면 어떤 보이는 보상이 있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라 라는 설명을 위하여 이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예수를 보내신 것이 무엇이며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전하러 다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일에 항복하여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여 그의 생애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의 중요성을 인해서라도 형통케 하셔야 맞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의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달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달팠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인생을 고달프게 했다고 이해한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 증언의 중요성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기독교 신앙을 시작할 때 현실적 고달픔을 인하여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의 계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현실적인 고달픔 속에서 영혼의 갈증을 확인하게 되고 현실을 붙잡고 있는 영구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현실적인 답을 하심으로써 나만 현실의 해결이 아니라 현실을 붙들고 있는 진정한 힘, 근원, 주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적인 해결들은 종종 우리를 하나님이 마치 물질계를 주관하는 신에 불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물질계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소유자인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놓칠까 봐 하나님께서 물질로서 다만 현실로서의 보상이 아닌 더 깊은 답을 찾고 더 깊은 내용을 담게 하기 위한 좌절과 고난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확인시키는 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명하고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다만 현실, 다만 물질적 조건과 환경 속에서의 능력자로 소개되는 것을 거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깊은 내용으로 인격과 영혼에 관한 문제로 진리와 영생에 관한 문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다룬다고 바울의 생애와 사역 속에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돌아다니면서 나를 마치
무슨 복권이나 무슨 마력을 가진 존재로 소개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해하지 말아라. 너 자신부터 똑바로 나를 알고 나를 증언해라.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은 싫습니다. 고단하니까요. 그러나 이 부분은 보다 깊은 문제입니다.